자, 오늘 디소체 오랜만에 오랜만이네요. 디소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왜 들어왔느냐? 진화시키려고 들어왔어요. 메타그레임이 아니라 데블몬을 지나시킬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완전 악당 파티 아닌가요? 악당들만 다 모아놨죠. 피에몬, 데블몬, 에템. 오늘은 데블몬을 이거 뭐야? 오, 야. 데블몬을 묘티스몬으로 진화시키려고 합니다. 빨리 진화하기 전에 스태미 좀 쓰죠. 모처럼이니까. 아니야. 진화시키고 쓰자. 시간도 남았는데. 여기 이분을 진화시킬 건데. 자, 어떻게 진화하느냐. 뭐 이렇게 재료가 필요해요. 참고로 제가 워그레이몬 만들라고 메탈그레이몬을 봤는데, 얘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얘 재료가 얘가 진화하는 거거든요. 얘 진화하는 건데, 이 모노크로몬이 없어요. 몸으로 안 나와서 가챠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못돼 먹은 가챠 게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노선을 바꿨어요. 이 친구를 만들려면은 두 개를 다 모아놨습니다. 고생 좀 했어요. 성숙기 필요하고요. 우리 이 우가문이 아니라 푸가문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블몬은 우가문으로 진화를 하고요. 푸가몬은 원시 고블몬이라는 약간 파란색이 짙은 친구 어딨니? 이분이 진화를 합니다. 이분이 진화를 해요. 이분의 재료도 모아놨습니다. 우선 진화시키기 앞서서 합성을 해서 20을 찍어주도록 하죠. 이거 안 되지. 좀 아까운데, 쓰자. 쓰자! 진화합니다. 어디 성장기를 받치라고 돼 있는데, 받치라고. 뭘 받치느냐? 우리. 아, 여기 이렇게 보니까 받칠 만한 게 없다. 얘랑, 얘 받치죠. 버섯.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받치겠습니다. 어차피 또 나올 테니까, 필요하면. 진화를 시켜주고요. 죄송하게도 노래를 또한칸 하네요. 자, 혼자 할땐 노래를 안, 예, 소리를 안, 다 꺼놓고 해서. 많이 작다? 이 정도? 이렇게 됐어요. 이제 진화가 됐고요. 이 친구를 재료로 받쳐주면 돼요. 다시 진화시켜주죠. 성숙기에 이분 놓고, 내가 진화하려고 보스몬을 하나 해놨는데, 또 볼라니까 없네. 에이, 이럴 때는 뭘 받치느냐. 모험 모드에서 나오는 친구 받치면 되죠. 이 가드로몬이라던가 이분 받치면 돼요. 얘가 메탈 티라노몬 재료로 보이는데, 나 필요 없으니까 묘티스몬 재료로 넣어줍니다. 들어갑니다. 돈도 모아놨어요 또 따로. 5만원이나 들어? 묘티스몬. 자,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 얘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난 이제 궁극체도 있고 완전체도 많이 있는데, 완전체도 이제 많이 있어요 나름. 근데 왜 얘를 만들었냐. 얘 능력이 다른 궁극체보다 좋아요. 아, 너무 소리 크다. 너무 나댔다. 좀 줄일게요. 계속. 이 정도? 얘 능력이 패시브 스킬이 모든 적 디버프를 공격, 방어력, 속도 전부 다 감소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참 보시면은 궁극체 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얘가 자주 쓰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얘가 능력이 적의 공격력치 12%인데 얘는 전 능력치 12%죠. 그리고 또 누가 쓰이냐? 기억 안 남. 어찌됐건 저런 친구가 있는데, 진화시켰으니까 업적 떴네? 3200원. 아, 좋아요. 티끌모아 태산이지. 이렇게 묘티스몬을 만들었는데, 묘티스몬 스펙이 보시면은 되게 공격적이에요. 본래 수비력이 800 정도가, 수비력 800 정도에 체력이 뭐 2000에서 3000 정도 사이가 탱커고, 공격 2300이면 굉장히 공격력이 높은 어태커예요. 공격력 2300짜리 어태커는 완전체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없죠. 아, 굉장히 높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친구를 업그레이드해서 후열에 누르겠습니다. 우리 묘티 에테몬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에테몬 만렙이라서 풀랩 능력치인데 체력 2300에 방어력 800, 탱커로도 쓸만하죠. 이 친구 패시브가 방간이라서 자주 앞서는데 뒤잘 나와서 배치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묘티스몬을 합성시켜주죠. 아, 합성시키기 전에 좀 돌아야겠다.
우리 또 뮤티스 모니 강해졌으니까 이벤트 던전 또 돌아야죠. 게릴라 상급. 뮤티스 모니 빨리 성능을 보고 싶어. 17분에 켰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 능력 12% 감소면 정말 큰 거예요. 뮤티스 모니 피엠 모니 에템 모니. 근데 난 뮤티스 모니 진화 안 되는 게 좀 놀랐다. 놀랍네요. 놀랐다? 아하하. 왜냐면은 뮤티스몬 같은 디지몬은 진화가 두 개나 있잖아요. 만화에서 나온 게 해놨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워낙 지금 강한 상태라서 진화시키기가 좀 그런 건가? 패시브만 안 올라가도, 아니 패시브 안 올라가도 충분히 사야겠다. 능심 올라가도 패시브가 약해지지 않는 한 너무 세서 진화가 없나 보네. 만화에서도 보면은 막 메탈 그레이몬 같은 것도 막 쓰러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랬나? 하도 옛날에 봐서. 참고로 가격기가 두 개나 있어요. 스컬 그레이몬이 없는 저한테는 아주 희소식이죠. 얘가 전체 능력치 감소가 있으니까 스컬 그레이몬 있는 조합에 뮤티스몬이 없으면 뮤티스몬이 더 셀 수도 있겠네. 그리고 피에몬이 50을 찍고 많이 강해졌어요. 예, 엔간에서는 다 돌 수 있죠. 웬만한 던전은. 에테몬이 앞서니까 좋구만. 제가 해보니까 얘 돼지 좋다 그랬는데 취소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투기장 돌려보니까 딜이 너무 안 나와서 이 구륜 같은 게 딜도 약한데 대응도 낮아서 쓰나 많으더라고요. 우리 오 세 개나? 자 이거 나 이거 처음 받는다. 잠깐만. 오 완전체 처음 받아. 일단은 여기다가 이거 합성하면 어떡해? 40이야? 이거는 27이야? 안돼 그럼. 여기다가 이걸 합성하고 합성하고 혹시 이거 되나? 완전체에다 합성해서 이거 되나? 아, 31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합성 이거 넣어주고요. 30 이거 빨리 올려서. 아 성공 두 번이면 이게 대성공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넣어줘보자. 뜰 것 같아 왠지. 지금이라면 뜰 것 같아. 그래 30이면은 훌륭하지. 아 아니야. 그래도 많이 세졌네요. 공이 1900 벌써 에테브만큼 세졌죠 데미지는. 5천명 받을까? 주는데 받아야지. 완전체는 처음 받아보는데 아껴둘까 그냥? 뮤티스몬을 쓰지 말고? 얘한테 쓰긴 좀 아까운데? 27 정도에다가 박아주면은 딱 될 것 같네요. 내가 볼까 데미지? 뮤티스몬? 이거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완전체라서 안 쓸 줄 알았는데 궁극체 쓴 사람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악당이 세긴 해. 뭔가 이펙트도 궁극체 같고 인지도 있는 몬스터다 보니까. 에테몬이 전열로 밀려난 건 약간 좀 아쉽지만 어우 잘 싸우죠? 아 가격 두 개인 게 너무 크다. 에테몬도 있고 이제 강해졌어. 강해졌어. 오, 야, 잘 싸워. 얘가 이 돼지를 없애고 센 걸 하나 넣어야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못 이겨요, 점점. 너무 진짜 갑자기 어려워졌어. 모험모드가 늪지대까지는 쉬웠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깼는데 갑자기 얘가 어려워져서 두 개, 좋아. 늪지대까지 무난하게 깼단 말이죠. 갑자기 뭐 어려워지는 바람에 못 깨고 있습니다. 친구 생겼다고 보석 주네. 그래 친구는 보석이지. 친구는 보석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어디 아 이거 말고 먼저 뒤집고 뒤집어가 합성 11개 합성해주고요. 실수했다. 아
이거 하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되겠지, 몰라. 뭐, 안 되는 거야, 세상에. 하면 다 되는 거지. 그죠? 완전체에다가 이거를 넣으면은, 아, 이거 그냥 넣으면은 40까지 올라갔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가? 아, 이거 한번더 돌자. 그래. 스태미도 받았는데 쓰면 되지. 줄때 써야지. 지금 안 쓰면 언제 쓰겠어? 평소 잘 하지도 않는데. 약간 돈이 딸렸었는데, 어제 요일 던전 도니까 돈이 막 생겼어요. 이제 뭐, 더 이상 강해질 여지가 없는데? 모노크롬은 뜨기 전까지는 딱히 더 강해질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난이도가 높아, 게임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쉬웠는데 어려움 넘어오면서 확실히 어려워졌어. 이기는데 운빨도 좀 들어가고. 저도 스태미나 회복은 안 되니까. 앞으로 묘티스모님이 많이 해주실 겁니다. 악당. 아, 근데 참고로 데빌몬을 이기면은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막 웃는 얼굴 모션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 없었는데. 왜 데빌몬만 그렇게 예뻐하는지 모르겠다. 데빌몬이 되게 센 걸로 나오는데, 내가 D1 할때 99년도 게임에서는 되게 약한 걸로 기억했거든요. 제가 조건도 되게 지면은 지나 했었나 그때? 아, 그랬을 거예요. 막 져서 지면 3개의 포인트가 있고, 그게 떨어지면은 죽어서 알로 돌아가는데, 아, 몇번 지면은 데빌몬 지냈던 걸 기억해요. 똥잘 싸고, Z 싸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디지바이스, 돼지조각, 여기서 성숙기에다 넣어주고, 28이네? 넣어주고, 28에서,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완전체에다 하나 날린 기분인데, 아, 좋아요. 올리죠, 뭐. 40이면은 40 찍을 수 있으려나? 완전체인데? 완전체를 합시키는 건데. 이것저것 해서 혀가 막 꼬이네요. 아직 안 되네. 경험치 많이 들어가는구나. 묘티스몬까지 딱 있으면은 내 만족할 것 같은데, 89네. 아, 아쉽다. 한번 보죠. 제가 이거를 어제 겨우 하나 깼거든요? 진짜 힘들게 이 피해몬 하나 딸피로 남고 깼는데, 그때는 데블몬이었죠. 데블몬이 자꾸 죽어서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에는 묘티스몬이니까 보겠습니다. 가죠. 이길 수 있을 거야. 너무 시간이 안 간다. 이 게임은 방송을 해도 시간이 너무 안 가. 잡고, 아, 네, 찾아보니까 이 만몬이 바이러스 타입한테 맞으면 데미지가 덜 받는다고 써 있더군요. 이걸로 쓰죠. 이게 아마 디버프가 있을 테니까. 전혀 사슬이 아닌데 사슬이다 그러네요. 본인 마음이지. 만든 놈 마음이지. 아, 그걸 그렇게 쏜다면 내가 이걸 써야 되잖아. 아, 느낌이 안 좋다. 에이, 느낌이 안 좋다. 일단 이거 걸어놓고, 다음에 이거 쓰고 이거 쓰면 쏘겠지? 12% 해도 세네. 어우, 드럽게 세네, 진짜. 와서, 아, PM은 너무 만족스러워. 얘는 내가 고생한 값을 해요. 진짜 강해. 내 얻은 애들 중에서 뭐 단계가 차이 나긴 하지만 진짜 넘사벽으로 세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성에 차는 친구예요. 아, 독 입었죠, 지금 도끼에. 튼튼한데 기술만 써도 되니까. 두 번까지 버텼으면은 뭐잘 버텼어. 그래, 잘 버텼어. 이거 이걸로 잡자. 아니, 이걸 못 잡아. 이걸로 잡아야 돼. 아, 아, 왜 이렇게 센 건데 진짜. 이거
이거는 과금을 떠나서 과금을 해도 못 얻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노가다 요소가 짙네요. 이게 솔직히 이거 하면서 과금의 필요성을 못 느끼긴 했거든요. 로비도 제대로 근데 하드코어 하네요. 어떻게 여기 얘네 둘이 살아있는데 여기 있는 애를 죽이냐?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아까보다는 낫죠. 이 고릴라가 별로 안 세기 때문에 이게 탑마다 데미지가 60씩 상승하는 특이한 몬스터죠. 이거 쓰면은 비벼지겠는데? 잘 받았어, 잘 받았어, 잘 받아냈어. 딸피가 받아내면 좋지. 깨겠다? 우리 돼지가 잘 더 버티주면 깨죠? 깨겠는데? 돼지 오랜만에 캐리하나? 간만에 진짜 튼튼하다. 어쩜 이렇게 튼튼하냐? 왜? 이거 뭐야? 아, 이거 써야겠다, 구련. 아, 이거 140%인데 메탈그램은 230 정도로 알고 있어요. 되게 낮은 거죠? 90%가 낮기 때문에 이거 기술 안 터지면 이기네. 야, 역시 피에몬이야. 피에몬님이야. 이분이 다 해주셔. 좋아. 근데 이거 볼 게 없네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걸 하면서도 킬 때마다 고민을 해요. 아, 이걸 해서 한 20분이라도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랜덤으로 소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침묵질 포인트로. 나 저거 코고 한번 저거 보고 한 번도 좋다고 느낀 적 없거든요. 저기 탱크몬 되는 건데 탱크몬이 뜨니까 모험 모드에서. 아, 좋은 거 좀. 미쳤어 진짜. 와, 진짜 운 좋다. 아, 나 진짜 운 좋은 거 같아 진짜. 나 진짜 너무 운 좋은 거 같아. 나 진짜 운 너무 좋은 거 같아. 나는 진짜 사람이 농담이 아니라 경마장에서 살아도 될 거 같아. 운이 너무 좋아 나는 진짜 타고 났어. 잠깐만. 탱크몬 제조였지. 나는 신에게 사랑받는 것 같아. 진짜. 이거 좀 요트 쓰면 괜히 만들었네. 그래도 요트 쓰면 세니까 먹으려면 만들 것도 따로 만들 것도 없는데. 잘 됐네요. 이거 피에몬을 전열로 옮길 때가 된 것 같네요. 야, 진짜 운 좋다. 나 이거 진짜 못 만들 것 같았거든요. 이거를 뭐 가챠로 뽑으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운빨로 가챠를 뽑아. 이거는 아구몬 흙도 아구몬이니까 잘 안 나오고 얘는 모노크롬은 성숙기라 잘 안 나오는데 설마 침묵질 가챠로 뜰 줄이야. 역시 갓 게임 인정합니다. 이거 대단한 게임이에요. 얼마나 필요한가 볼까? 돼지코? 성숙기 가요? 바이러스죠? 많이 필요하네. 이거 좀 걸리겠네요. 오늘 백신 받았으니까 백신 코 받고 유년기가 3개 있네. 이거 올려주면 되지. 진화해서 올려줍니다. 야, 대박이다. 성숙기 코로 바꿔주고요. 내일 5만원 나오니까 1일 출석 보상으로. 이거 성숙기 완전치. 내가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서 오늘 아침에 해보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 성숙기 애들을. 성숙기란다. 백신 애들을. 좀 걸릴 것 같기도 한데 바이러스 일단 찍고 다 찍어보고 하겠습니다. 뷰티스몬의 모노크로몬까지? 나 좋지. 이거 변환하면 되죠, 이제. 코그아몬이랑 탱크몬 변환하면 되죠. 탱크몬 변환하면 안 되지. 코그아몬이랑 그래, 코그아몬만 가자. 수고 많았네. 네이비 10개. 아싸리 스타코어도 교환을 해두죠. 이걸 어떻게 교환하느냐. 이렇게 하고 위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밑으로 선택을 해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도 이거 하나씩 교환밖에 안 됩니다. 내가 다 눌러봤는데 하나씩 해야 돼요.
누르고 있다고 많이 되는 게 되네.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처음부터야? 아 그래 그래 까지 교환하지 뭐. 아 좋다. 레드코어 어우 150개. 아 야 이거 그래 이거 이거 1000개 있으면 워그레이몬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은근 많이 나와요. 몸을 돌면 성숙기 자주 나오고요. 걔네가 한 10개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은 5개 정도 뜨거든요. 그러면은 몇 번 돌아야 되냐, 200번 돌아야 되네. 아 졸라 많이 드네. 아 그렇네. 200번 돌아야 되네. 아 뭐 빨간색이 줄 때도 있으니까. 네. 잠깐만. 어? 어 잠깐만 뭐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잠깐만. 빨간색 어디 갔어? 빨간색 어디 갔어 내 거? 아, 여기 있네. 아씨 깜짝이야. 아 이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아 깜짝 놀랐네. 아 여기 사람 놀래켜 뭐 게임이. 아 별것도 아닌 걸로 말이야. 다 바꿔야지. 60개? 이거 진짜 한 세월이다. 어? 여기 너무 지금 녹아다가 가. 아 60개 교환. 언제 올려? 아 어 레드 200. 나 가끔 이거 로딩 걸리면서 로그인 안 했다고 뜨는데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주세요. 미묘가 고쳐주면 되나? 부탁합니다 제발. 너무 불안해. 게임을 할 수가 없어. 400개? 오 많이 모았네. 나 많이 모아놨네. 다 바꾸자 그냥 아싸리. 이게 아무래도 방송을 하면서 하는 게 친추가 들어오긴 하네요.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폰게임 이것저것 혼자 해봤는데 거의 친추할 일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어찌됐건 친구 침묵실도 나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같이 침묵실 하면서 게임하도록 하죠. 별로 없네? 침묵실 좀 합시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돌까? 피해몬 잡자 피해몬. 아니야 이거 잡자. 이거 용 이거 잡으면은 준다 그러는데 나 이거 잠 주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저 이거 깼는데 안 줘요 아무것도. 나 주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이거는 깨면은 이런 거 준다 그러는데 진짜 쓸모없는 녀석들만 나오죠.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솔직히. 저 고수들 컨텐츠인가? 잘 모르겠네 나는. 나 용룡이, 용룡이가 공격력이 95르나? 턴마다? 약간 탐나요. 12지 중에서 용이 제일 세니까. 그쵸 뭐 용이 제일 세겠죠 뭐. 아 강하다. 청소기야 청소기 완전. 일단 복피에 발라주고요. 아 이거 진짜 쎄. 그냥 시작하자마자 한 때려버리니까 이거 차기도 전에 어둡피에 이걸로 하자. 이걸로 잡아줍니다. 아 좋아. 오 센데 묘티스몬? 야 역시 악당다워. 그래 악당 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싸워줘야 악당 하는 거지. 오오오오 미묘한데.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오이 돼지도 잘 싸워. 이거 뺀다니까도 잘 싸우네. 여태까지 똥만 싸더니. 위기감이 있어야지 성장을 하는 거구나. 다음 거는 피에몬이랑 묘티스몬이 쏘면은 끝나겠네요. 아 이제 점점 맥이가 힘을 못 쓴다. 얘는 내가 치밀도 풀로 찍어줬는데 약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용용이는 데이터네. 예전에 데이터밭이라고 데이터밭만 나온다고 그랬는데 성숙기는 데이터가 많던데 완전체 이상부터는 바이러스 백신만 잔뜩 있네요. 이걸로 하자.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묘디스몬 독으로 죽을라나? 독이라고 써있긴 한데 독이 뜨는 걸 못 봐서. 보상 생긴 것 봐. 근데 기분 나쁘게 생겼다. 어? 안 줄 거야? 뭐 좋아. 야, 이렇게 해서 예, 여기까지 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보여드릴 게 없네요. 딱히 없네요. 자, 그럼 소울체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